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눕다 보니까 응급실이었던 적은 한번 있습니다. 기능성을 늘리기 위해 몸이 더 좋아져야 되고. 여기 보이시죠? 저기 레깅. 파창입니다. 파창. 파쿠르 팀 팀장 최규동입니다. 스피드를 맡고 있는 박재영입니다. 이거저거 다 하고 있는 이 남솔입니다. 이거저거 뭐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파쿠르를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올해 9년째고요. 저도 이제 16살 때부터 시작해서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고인물 고인물. 파쿠르는 무엇인지요? 파쿠르는 이 도심과 자연환경 속에 있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넘고 오르고 뛰어다니는 그런 이동기술 스포츠입니다. 삶에 재미가 없어서 조금 21살 때 삶의 재미가 없어서 새로운 활력소를 찾으려고 찾다가 매력에 빠져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16살 때 영화 야마카시 보고 그냥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찌저찌 재밌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하길래 따라 시작했는데 이제 저만 남았네요. 이제 예전에는 많이 나뉘었는데 근 한 2, 3년 사이에는 그런 거를 종목이라고 할 거를 나누는 게 많이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파쿠르 대회는 크게 한 세 종목 정도로 나뉘어지는데요. 스피드 코스, 우리 일반적으로 출발 드림팀처럼 그렇게 장애물 코스를 정해놓고 누가 제일 빨리 갔다가 빨리 오냐, 그 시간 재는 그런 타임 트라이얼 형식의 스피드 코스가 있고요. 예술성, 스타일리시한 그런 움직임을 겨루는 아트 부문이 있고요. 보통 약간 기계체조 대회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레드불 아트 오브 모션이라는 대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이스태그라고 하는 술래잡기 대회가 있습니다. 도망자와 추격자. 경도죠, 경도. 네, 경도. 그렇죠. 네. 잡는 사람은 누가 잡아요? 그것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진행하고요. 보통은 파쿠르 경기장이 준비가 되고 20초 안에 이 사람을 잡으면은 점수를 획득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 대회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저희는 여기서 주최를 한번 했었어요. 1등입니다. 잡기 도망치기 다. 스피드 코스 대회도 대한민국 1등.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쿠르를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워낙 오르는 것도 있고 뛰어내리는 것도 있고 구르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파쿠르만 해서 몸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벽을 올라가려니까 턱걸이를 해야 되고 벽을 짚고 나서 밀고 올라가야 되니까 뭐 딥스라든가 푸시업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몸이 좀 좋아졌습니다. 저는 허벅지가 되게 굵어졌어요. 최근에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발업 질럿이라고. 이 스타크래프트 유닛 중에 질럿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발업 질럿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동을 잘하고 싶어서 헬스까지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모양이 돼가지고 기능성을 늘리기 위해 몸이 더 좋아져야 됐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졌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레깅. 파창입니다. 파창. 파창. 파쿠르 하시려면은 달리기도 잘해야 되나요? 그것도 약간 아까 얘기했던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발업질러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가 빠르면 또 유리하고 유연성도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이게 되게 파쿠르 하는 사람들 충격 많이 받고 그래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그럴 것 같은데 안 풀어주면 디스크 걸리고 막. 이제 기술을 하면서 다친 적은 딱 한 번? 중학생 때 되게 먼 거리를 달리기 위해서 이제 착지를 하는데 점프가 모자라가지고 대리석에 정강이를 한번 박았던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크게 다친 적은 없어요. 기술하고 나서 막 신나가지고 후 이러다가 막 나무에 끌키고 벽에 부딪히고 약간 이런 것들, 이런 자잘한 부상만 좀 있었습니다. 저는 워낙 겁이 많아가지고 다칠 것 같으면 안 해서 크게 다친 적은 그냥 발목 살짝 삐는 정도? 여러분 축구해도 하다가 다치잖아요. 그 정도 부상입니다 거의. 네. 저는 다친 적이 좀 많은데요.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 이 큰 기술 하다가는 잘 안 다치고 막상 큰 기술 하기 전 후에 어이없이 이렇게 다친 적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 손가락도 한번 부러졌던 적이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되게 파쿠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파쿠르 하기 전에 몸 풀다가 이렇게 팔 돌리다가 부딪혀가지고 네, 부러졌습니다.
파쿠르 할 땐 긴장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안 다치는데 기술을 하나 딱 성공하고 나서 됐다 하다가 이제 발목 삐고 네, 약간 그렇게 좀 어이없게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없으세요? 많죠. 저희도 사람인데 규동이 형님이 원래 다한증이 없었는데 하도 옷을 뛰다보니까 다한증이 생겼어요. 아 맞아요. 진짜. 손에 진짜 땀이 엄청나요. 이게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파쿠르를 이제 9년째 한다고 그랬잖아요. 7년째까지 다한증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옥상을 이렇게 좀 많이 뛰고 하다 보니까 손에 땀이 많아져서 다한증이 생겼습니다. 네, 저희도 높은 곳은 많이 무섭습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확신이죠. 그냥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그냥 여기서 뛰어야 된다 그러면은 일반인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30층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발걸음 떼는 것도 무섭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1000번, 10000번 연습하고 올라가면은 그래도 자기가 안 넘어질 거를 아니까 그거를 도전을 해보는 거죠. 파쿠르 선수분들은 그 놀이공원에서 무서운 놀이기구도 잘 타세요? 저는 그런 게 무섭다기보단 멀미 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극혐합니다. 저는 재밌었어요. 싫으신 거예요? 아니면 무서워서 싫으신 거예요? 둘 다예요. 저희 겁쟁입니다. 죽을 뻔한 적도 있다고. 체육관에서 운동하다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을 한번 기술하다가 놓쳐가지고 뇌진탕으로 기억 잃고 눈 떠보니까 응급실이었던 적은 한번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죽을 뻔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좀 많이 다치는 편이라. 의외로 파쿠르 하다가 잘 안 다친다고 하는 분들은 딱 떨어질 때 잡는 걸 다 본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나요? 민첩하게.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차이점을 모르는데 저희 나름의 그 베일링이라고 하는 대비책들이 다 있습니다. 기술을 한번 걸었을 때 이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2차, 3차 계획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만약에 실패했을 때 이걸 잡아야겠다 이런 것도 보고 조사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평상시에 연습이 돼 있죠. 옥상에서 뛰는 점프가 다 똑같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착지 지점에 따라 이게 또 다 달라집니다. 제가 뛰는 지점 뒤에 땅이 더 있으면은 뛰기가 또 쉬워지고 점프를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엄청 많이 하는데 막상 이 목숨 걸린 점프를 할 때는 요것보다 힘을 더 주면은 안전하다 혹은 요것 이하로만 힘을 주면 안전하다 그 판단을 다 하고 뛰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보실 때 그냥 되게 답 없이 그냥 점프 하는 것처럼 무게획으로 뛰진 않습니다. 저희가 주변에서 걱정하거나 많죠. 많죠. 저는 이제 하도 오래가지고 걱정은 하시는데 하지 말라고는 안 하죠. 처음에는 너가 무슨 그런 걸 하냐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다들 그랬어요. 그때는 워낙 생소한 운동이기도 했고 위험하고 약간 특출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많아서 다 그랬습니다. 남자인 친구들을 좀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 거 없어요. 남자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부러워한다기보다는 야 그것밖에 못하냐 약간 이런 야 나 이만큼 뛰는데 니 씨 막 6개월 1년 해가지고 그거밖에 안 돼. 초반에 놀림 엄청 당했어요. 진짜 주변 운동신경 좋은 선배들 막 데려다가 막 비교해보고 맞아 운동장에 가장 짜릿했던 순간 저희 영상 중에 여자친구랑 안 헤어지려고 옥상에서 뛰었던 썰푼다라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뛰었던 점프가 제 인생에서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좀 무서웠어요 많이. 그때 그게 한 7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층에서 그냥 뛰어내리신데? 아니 7층에서 옆에 7층으로 뛰는데 그 폭이 좀 부담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라 서울에서 할 만한 파쿠르를 잡고 있어요? 보통은 저희가 이 약간 서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 있잖아요. 뭐 도서관이나 대학교 건물들 그런 데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요즘 야외 운동을 자주 안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초보자들이 좀 시도하기 좋을 만한 그런 곳? 여기죠. 여기죠.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이곳이 맞죠. 저는 유령공원하고 안산 단원조각공원 거기가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다 놀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야탑 중앙도서 맛집이 거기가 어떻게 보면 파쿠르 약간 매니아들이 모이는 그런 곳인가요? 예전에는 그랬죠. 네. 거기도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가면 안 됩니다. 네네. 낙법이 있으면 막 진짜 높은데 떨어져도 괜찮은가? 저희가 파쿠르 할 때 착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랜딩하고 롤링인데 랜딩은 그냥 이제 양발 그리고 손을 이용해서 그냥 바닥 짚고 일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하체로만 버텨주면서 이제 착지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롤링인데 요거는 이제 구름이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롤링을 하면 안 아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거지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2층, 3층에서 뛰었을 때 낙법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콘크리트 바닥에서 구르면은 그렇게 안 뛰고 그냥 제자리에서 굴러도 기술 숙련도가 없으면 아픕니다. 낙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숙련이 안 돼 있으면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될 기술입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지키는 거죠. 프로의 그러면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저것 진짜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새롭죠. 장소가 바뀔 때마다 하는 느낌도 다르고 장애물 따라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항상 새로워요. 규칙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파크로가 어떻게 보면 약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 살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35까지는 현역으로 뛸 생각이고 그 이후로는 취미로만 즐길 생각입니다. 그냥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걸 하고 싶어요. 요만한 점프를 뛰더라도. 그만하고 싶어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그만하고 싶어지면 내일 그만하는 거죠. 파쿠르가 안 위험한 운동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파쿠르는 위험한 운동이 맞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안 배우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는 확실하게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파쿠르 기술들이 높이나 착지면의 너비 그리고 착지면의 미끄러운 정도 같은 거에 따라서 기술의 난이도가 다 달라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뭐 저희한테 가끔 댓글이 그런 게 달리거든요. 서양 선수들에 비하면 유치원생 수준이다. 뭐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데 당신들이 얘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 자, 지금까지 언더커버였고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